그래서 강사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가고 무엇인가 해야 된다면 먼저 가져야 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 적을 일은 아니요. 적지 마. 그거 적는다고 들여다보냐? 적지 말고 손을 가슴에다 이렇게 대봐요. 나는 나만 본다. 옆 사람 쳐다봐요. 나는 손가락질해. 너를 안 본다. 네가 텔레비에 나와도 빨리 따라해요. 널안볼 거야. 네가 책을 내도 읽기만 하지 부러워하진 않을 거야. 나는 내 시간을 살 거야. 나는 어차피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할 거니까. 예, 죽을 때까지 할 거라고 생각하면 꼭 지금 TV에 나오셔야 되겠어요? 지금 꼭 책을 내야겠어요? 아니면 지금 꼭 유명해져야겠어요? 내 길을 가다 보면 어떤지 아세요? 내 몸과 맞아떨어지는 시간과 만날 날이 와요. 그러니까 강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남을 너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남을 연구를 해. 그러면 남이 떴다고 하는 콘텐츠를 내가 갖고 싶어서 그 사람 콘텐츠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대로 뺏기기도 하고 그 사람이 올려놓은 프레젠테이션 갖다가 내가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완전 망가지고 못 크시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강사라는 사람이 해야 될 거는 나는 내 시간을 존중하시면서 가야 돼요. 내 시간을 존중하면서 자 봐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선생님 그 시간 다 지나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나온 사람과는 얘기를 해주겠다고요. 어떻게 했는지. 첫 번째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첫 번째 질문 많은 강사들이 어떻게 하면 강사 돼요? 그냥 네이버에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런 건 나한테 메일 좀 보내지 마.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네이버에 물어보지.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외국 나가서 강의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되게 유명한 강사한테 내가 메일을 보낼게요.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한테 내가 한국에서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내가 이렇게 막 테드에 나가서도 얘기하고 되게 유명한 외국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가 되고 싶어요.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얼마나 그 사람이 황당하겠어요. 저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많은 강사는 지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정확히 그 대학을 나와서 건축학과처럼 현대건설을 들어가는 코스가 있나요? 강사가? 그런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직업은 전 분야에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오픈된 직업이에요. 이해가 가요? 스티븐 스필버그도 강의하면 강사고요. 이 직업이라는 거는 투잡, 쓰리잡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탤런트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내가 조연만 한 사람이야. 주연을 한 번도 못 해봤어. 그래서 조연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강의를 너무 하고 싶어. 어? 돼요? 안 돼요? 콘텐츠 너무 궁금하죠? 주연보다. 어? 왜냐, 우리 다 조연 같은 느낌으로 사니까. 얼마나 잘 먹히겠어요? 그 사람 강의가.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배우 생활을 40년 하고 나서 어느 순간 그대로.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다올수 있는 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사가 되고 싶어 하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턱은 되게 낮은데 들어온 다음에 고생한다. 돈이 안 돼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참아내야 되는 내 시간이 있어요. 내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강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 어떻게 하면 강사 돼요? 나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 얘기를. 제가 외국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뭘할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그렇지. 영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해 줘봐요. 내가 그대로 할게. 영어 공부? 진짜 영어 공부. 그 다음 또뭐 할까요? 응? 중국어도 하고 또? 근데 되게 하기 싫다. 영어 중국어 안 하고 외국 나가서 강의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죠. 또? 그 다음? 건강처럼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조금 더 테크니컬한 얘기를 해봐요, 우리. 감사합니다. 근데 건강 얘기해줘서. 엄청 고마워. 나를 얼마나 걱정했으면. 또. 되게 질르는 성격이구나. 외국 일단 가? 그래, 알았어. 갈게. 또. 인맥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인맥은 어떻게 만드는 게 좋아요? 테드 PD한테 메일 보내? SNS를 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데 영상을 내가 영어로 강의한 영상을 막 올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영어로 책을 낼까요, 그럼? 괜찮겠죠? 영어로 책을 내요. 아무도 안 읽어도 한번 읽어, 10명이라도 하다 보면은 어디선가 얻어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노력에 의한 운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얻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하세요? 다 기억했어요? 자, 시작. 어떡한다?
영어 공부를 한다. 자, 그럼 이게 외국이 아니고 여러분은 일단 한국에서 하고 싶어. 그러면 한국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한국말을 공부한다? Yes. 그게 스피치 언어는 좀 다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스피치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고 자꾸 물어보거든요. 아휴, 그런 거 없어.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 그건 없어.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스피치 강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저는요, 진짜 달리기를 늦게 하거든요. 저는 육상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막,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넘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말을 더듬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뭐 했다 이런 식의 어떤 신화적인 사람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나는 말을 너무 못하는데 강사가 하고 싶어요는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친구들이 저요 말 너무 잘한대요. 그리고 내가 말할 때 되게 기울여 듣고요.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뭐 말을 되게 조리 있게 잘하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둘이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뭐 3, 4시간 재밌게 술 한잔 마시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강의사를 할 수 있어요. 뭐 어느 면에서 테크니컬리 말한다는 면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말하면 누구나 강사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나 말하는 거 봐요. 이게 뭐 이게 뭐요? 나 말하는 거 봐요. 사투리도 쓰지, 가끔 버벅거리기도 하지, 말 속도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근데 잘 들리잖아요. 왠지 아세요? 친구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하니까요. 그래서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누워서 말하건 서서 말하건 뭐 커피 마시면서 말하고 뭐 하면서 말하고 말톤이 똑같으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거 친구들이랑 말할 때랑 우리 남편이랑 얘기할 때랑 애랑 얘기할 때랑 똑같아요. 말투가 똑같이 하나도 안 변해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서 잘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예,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말이 이거는 글이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은 자연스러울 때 그러니까 자연스러울 때 말처럼 할 때 제일 잘 들린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한번 여러분이 한국에서 강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하셔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내가 영어 배우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게 뭐예요? 다양하게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어떤 언어로 풀어놨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게 그게 한국어 공부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진짜 책을 많이 읽는 건 너무나 기본이죠. 저는 정말 어떤 공부를 하냐면 옛날에 처음에 강사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초기에 29살 뭐 요때쯤 처음 강사하고자 말했을 때 내 경험이 너무 미천하잖아요. 사실은 피아노 강의 강사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강의는 조금씩 들어오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저기 뭐야 책장을 하나 사다 놓고 나서 아마 그 얘기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책장 사다 놓고 나서 내가 읽은 책으로 저 책장을 다 채워버리라 결심을 하고 나서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근데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은 그냥 읽으면 머리에서 다 사라지니까 그걸 강의 컨텐츠스럽게 다 메모를 했어요. 모든 책은 저한테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면 강의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책을 한 권을 다 읽었잖아. 그럼 그 책에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주제, 그 다음에 파트 1, 2, 3, 파트 1 밑에 소주제, 파트 2 밑에 내가 그 책을 그대로 읽고 그 책을 강의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까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책 아트스피치에 써 있어요. 이미 강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큰 주제 밑에 그 큰 주제를 팔로우 할 수 있는 1, 2, 3 대주제 세 개가 있고 이 대주제 세 개는 큰 주제 하나와 연관이 있으면서 그게 과정별로 쪼개져 있으되 그 파트 1에는 파트 1에 해당하는 설득 포인트 1, 2, 3가 있고 설득 포인트 1, 2, 3 옆에는 그 1마다 에피소드 1, 2, 3가 있고 그 에피소드에는 에피소드 하나를 전달하려면 논리, 에피소드 논리로 싼다. 그래서 에피소드 총 40여 개가 있어야 1시간 반 강의가 된다. 뭐 이런 게 아트스피치에 내가 자세히 그걸 구성하는 법을 써놨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한 권 읽고 나면 그 하나를 만들어요. 책을 하나 그러면은 절대 머리에서 안 사라져요. 왜냐? 강사는 책을 입으로 읽어야 돼요. 이해가 가나? 입으로 읽는 게 뭔지? 이걸 내가 말할 거라고 예측하고 책을 읽어야 돼요. 그냥 좋은 말이네 넘어가잖아. 그러면 다 읽고 나서 죄 속에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책을 읽은 게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갖다 줘도 파트 1, 2, 3, 설득 포인트 1, 2, 3, 에피소드 1시간 반짜리 강의를 금방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줬을까? 아니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혼자 많이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해야 남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 식으로 1년에 책을 몇권 읽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말하는 방식대로 책을 읽으려면요, 그렇게 많이 못 읽어요. 50권 읽으면 진짜 많이 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한 달에 한 권이 안 나가요. 그래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분야에 있는 정말 괜찮은 책을 골라서 그런 식으로 12개 강의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연찮게 어디선가 강의가 들어왔을 때 거기 있는 도표에 있는 구성표를 갖고 살을 붙여서 그러면 이제 그책 하나 갖고는 개념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응? 그러면 다른 책을 읽어서 개념을 쫙쫙쫙쫙쫙쫙 붙여갖고 그 책, 봐요. 이런 거야. 그책한 권에,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책한 권에 10권의 책이 모자른 걸 채우면서 스며들어요. 이렇게 해서 11권의 책이 하나의 강의가 되는, 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지금부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아직 강의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쳐봐. 안 들어왔어. 아무도 몰라. 그리고 하나 들어왔다고 그래도요,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안 들어오고 6개월 있다 또 들어와요. 계속 굶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괜찮아. 그래서 우울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나를 알려야 되죠, 그죠? 나를 알려야 돼. 공부하면서 나를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리는 게 제일 좋을까요? 닥치는 대로요. 할수 있는 것이요. 그 뭐냐면은, 사람도 막 만나고요. 막 세바시 강의 같은데 괜히 가서 굉장히 오래 앉아 있어. 어? 응. 아, 일찍 가서 앉아 있어. 그래서 같은 강사들, 그 관심 있는 사람 많이 올 거야. 서로 인사도 하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아까 인맥을 쌓는다 그랬죠. 인맥도 쌓고요. 그리고 SNS 같은데 내가 무슨 강의를 하는 어떤 강사다라는 걸 알리면 돼요. 그리고 강사는 어떻게 하면 강사가 돼요? 그냥 인쇄소 전화하면 돼요. 아, 쓰라그리야. 명함 좀다 꺼내봐. 어디? 명함 꺼내보세요. 강사 명함 있어요? 내놔봐. 어디 봐봐. 꿈, 희망, 미래, 강사, 조민아. 잘했다. 또, 제발. 명함 주세요. 없는 사람은 그냥 오늘 바로 이렇게 저 따라서 하세요. 여보세요? 저 따라서 여보세요? 시작. 오케이, 좋다. 잘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 강사 명함 찍으려고요. 좋아, 잘했어. 그래갖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강사로 할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나도 처음에 그렇게 그 명함 찍었거든. 그랬더니 인쇄사 아저씨가 나쁘고 그냥 강사 이상하니까 앞에다 뭐 붙이자 그러길래 뭐 전문으로 하는 내가 전문 강사 할까요? 그랬더니 전문으로 하는 게 있냐 그래서 없는데요. 그러면 쓰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그럼 뭐라고 쓸까요? 그랬더니 도대체 어디 가서 강의하고 싶냐? 그래서 저 기업체에 나가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날 말해줬어요. 인쇄사 아저씨가 나름 해박해. 상의해 보세요. 추천해.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기업 강사라 그래. 그래서 어머 그거 너무 좋다. 그래서 기업 강사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나는 10원짜리 강사죠. 명함이 10원짜리니까요. 아무도 나를 오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명함 들고 25년 버티는 거예요. 이 명함 가격이 수백만 원될 때까지 버티는 거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이 일이. 자, 그러니까 막 공부를 하세요. 막 영업하고, 그러면 강사는 강의 스킬이 좋아야 돼요? 영업 스킬이 좋아야 돼요? 그 얘기를 해봐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뭐가 좋아야 돼요? 예. 둘다 좋아야 되거든요. 영업해놓고 강의를 망치면 다음날 한 번도 못 간다. 그다음부터 그 회사를 못 가. 그죠? 그러니까 강의 스킬도 좋아야 되죠. 그런데 또뭐 해야 돼요? 강의 스킬이 아무리 좋아도 영업을 할줄 모르는 사람은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게 모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 달라고 하려면 영업 스킬이 제일 엄청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게 뭘까요? 프레젠테이션 귀신같이 만들어내야 되고요. 할줄 알아요? 동영상 편집? 프레젠테이션 이거 PT 무진장 잘 만들어요? 어? 엄청 잘 만들어야 되고요. 어? 그걸 못하면 강사를 못하는데 그 누굴 시킬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본인이 다 동영상 편집도 잘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페이스북 같은 거라든지 모든 SNS에 매우 능통해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내리고 내 유튜브 관리하는 것도 무진장 잘 알아야 되고 다 해야 돼요 혼자서 몽땅 전다 잘해요. 우리 회사에서 동영상 편집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제일 잘했어요. 파워포인트 내가 제일 잘 만들어요. 나가서 PT도 내가 제일 잘하고요. 영업 전화도 내가 제일 잘해요. 물론 청소도 내가 제일 잘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1인 CEO라고 불러요.
1인 CEO가 잘난 게 아니에요. 청소부터 영업부터 모든 걸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CEO라고 그래요. CEO는 다 잘해야 CEO예요. 다 잘해야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 회사에 강사가 되겠다고 들어봤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뭐 이렇게 PT도 시키고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시키고 막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러면 뭐 이걸 꼭 우리가 해야 돼요? 강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래 너 강의만 하고 굶어. 강의 많이 하고 굶어라. 강의 할줄 아는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왠지 아세요? 자기를 내다 팔 줄을 몰라서예요. 닥치는 대로 갖다 깔아놓으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믿어야 될건 바로 이거예요. 저좀 따라하세요. 선행 후명. 예. 일단 선행, 일단 질러놓으면 이름은 나중에 저절로 붙는다. 그러니까 많이 질러놔라, 그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붙을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손을 움직여보세요. 강사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내 노력이 이까짓 거야. 이까지, 해보세요. 이까짓까 해서 뭐가 돼? 시작. 누가 나 알아줄까? 아, 이렇게 조용한데 누가 찾아올까? 근데 무조건 움직여. 작게건 크게건 계속 움직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 하나가 걸려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눈먼 고기가 다 산다. 누가 나 같은 사람 강의 들어줄까? 그래도 또 전화가 와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 두 글자로 시작. 은인.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의 프리랜서의 첫 번째 직업은 나와 계약해주는 은인이 있다니까요. 나를 불러주는 은인이 있다니까요. 그게 세상에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중요한 건 어떡한다? 계속 움직인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영어 페이스북을 만들었어요. 죄송하게도 한국 사람이 친구 신청을 하면 절대 이제 수락을 안 해요. 왜냐? 한국말로 도배가 되면 외국 사람들이 안 들어올까 봐. 그래서 내가 영어 페이스북과 영어 인스타를 만들어서 내가 영어로 내 일상을 올리고 그리고 영어로 번역해갖고 내 강의를 조금씩 올리고 하는 일을 시작한 지몇 개월 됐어요. 언젠가는 눈먼 고기가 그를 나는 뭐라고 불러요? 외국 은인이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글로벌 은인이라고 부르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생기죠. 아까 누군가 얘기를 하셨어요. 테드 PD한테 메일을 보낸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제 경험으로는 뭐냐 하면은 내 에너지 파장이 엄청 커지면 결국은 그 파장 안에 누군가 들어오고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철썩 붙을 거야. 그리고 그럴 정도가 돼야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시간이 맞아떨어져요. 이거 이해가 가나? 내가 무르익은 실력과, 그러니까 내가 무르익어서 그가 날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 무르익은 시간과 그가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시간이 어때요? 짝 맞아떨어져서 쉴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가서 나 강의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데 너무 두드리잖아요. 근데 하도 시끄러워서 그쪽에서 열었잖아. 그럼 내가 강의를 못해서 실패해서 시간이 안 맞아서 한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해가 가요? 무슨 말인지? 프리랜서는 무르익어서 내 시간과 그의 시간과 딱 맞아떨어지는 타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남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의미가 하나도 없는 직업이 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누가 이런 생각 해봐요. 나도 가끔 생각하는데 누가 테드에 나갔어. 한국인인데 외국에 오랫동안 살았고 영어를 무진장 잘해. 거기다가 콘텐츠도 쓸만해. 그래갖고 요즘에 테드에서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막 조회수 100만, 200만 막 했어. 그게 나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시간이 아닌데 그와 나와 무슨 게임이 되냐고요. 나는 내 시간을 살다가 내가 가장 강 의미 있는 시간에 내가 그냥 할 건데 걔가 먼저 한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인하고 경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강의할 때 초기에 나보다 먼저 방송에 나가서 막 강의 많이 하고 되게 유명한 강사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나 20, 30대 때 강의할 때? 많았어요. 나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가. 그는 그의 시간을 살겠지. 근데 중요한 거, 먼저 뜨면 먼저 가. 그래서 갔잖아. 그는 그의 시간을 살고 있는 중이에요. 나는 내 시간을 살면 되기 때문에 그걸 절대 쳐다보거나 비교하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냥 여러분의 시간을 살아라. 그리고 강사는 늦는 게 없는 게 여러분 나이 60, 70에도 어떤지 아세요? 내가 가진 컨텐츠와 청중이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 지금 20대 분이 되게 많이 왔어요. 손 들어 봐봐요, 20대. 그래요, 좀 걱정돼갖고. 이따가 얘기할게요. 20대 강사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들면 들수록 더내 청중의 범위가 넓어진다고요. 이게 오히려 강사는 나이가 어릴 때가 청중의 범위가 제일 범위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비교하지 말고 그냥 쭉쭉쭉쭉 나가면 되는 거예요.